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만 반갑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청년체들과 함께 눈물 짓고 웃음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예,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서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 그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아, 복음은 가스펠이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짧은 설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적 짧게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우리 힘있게 기도하고 내려갈 텐데, 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귀한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읽을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이 나에게 영적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떠나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죠. 바로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매번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늘 14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겸손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영에 영향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영향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요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갭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동시다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저희들은 매우 환한 우리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빛이 사라지게 되죠.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반대로 불을 켜게 되면 빛이 찾아오고 어둠은 물러납니다.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밭든지 아니면 선한 영에 사로잡힌 밭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결정할까요? 사단이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의지고요. 내 선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이 근원이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자아는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나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와 음란과 악독함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매 주마다 우리가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요,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시면요, 지금 악한 영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내가 지금 악한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에 머물러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선택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의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의 농도가 충만해질수록요, 우리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한계 없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과 함께 있었던 사울이랑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에 머무르느냐 안 머무르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함이 혹시 내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소망함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정말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 신뢰하면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자지만 오랜 시간 돌아서 이 간단하고 소중한 질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소망한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다 설교 끝났습니다. 짧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씨앗을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가기 원합니다. 바로 갈급한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지금 사울과 별개로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너무도 갖고 싶어서 취하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과 동일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졌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금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와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보십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변함없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예민함이 있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민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청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의 포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머물려면 우리가 조금 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 것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영에 머물기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 마치고 집에 갈 때 가끔 즐기는 치맥도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치맥은 치킨과 맥콜 아시죠?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우리가 가끔 들어가는 야동 사이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야구 동영상 사이트죠. 우리에게 정말 만나길 원한다고 강급하게 갈급하게 지금 외쳤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그의 응당한 자기 헌신과 자기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겸하고 싶다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그 유희열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제가 귀한 진리를 하나 얻었어요. 유희열이 그러더라고요.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연극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령이 없이 예배자리 참석하고 모임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들 언젠가 연극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극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내 안에서 모시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합니다. 항상 매주 듣는 설교 말씀은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계속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에요. 당연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귀한 우리의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은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되진 않는지, 우리가 지금 사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2주 전에 이 동영상을 접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제 안에서 너무가 은혜가 되고요. 정말 내 안에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Aww.
우리가 이 귀한 믿음 유리안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요, 좀 기도 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좀 조명 좀 꺼주시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요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김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독교의 큰 축복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고쳐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을요 단순히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열어서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를 이 찬양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